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기아와 네이버, 동진세미켄과 루닛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주가 탄력이 조금 더 강력하게 나올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우선 네이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그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애플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그 AI라는 성장 모멘텀이 현재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도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체인 네이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AI 관련돼서 B2C와 B2B 모두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2023년 4분기 그리고 2024년에는 그 하이퍼클로버 X를 기반으로 그 AI 관련된 매출이 큰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 중에 하나인 네이버 웹툰이 2024년에 그 상장을 준비를 함으로써 이에 따른 그 가치 재평가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상되는 매출액이 11조 원, 영업이익은 1.8조 원으로 그 영업이익률 16%를 기록하는 양호한 성장세도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펀더멘탈이 그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성장 모멘텀에 부각이 되는 그 내년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3분기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듯이 그 광고 매출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점은 동사의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AI 비즈니스가 최근에 삼성전자 그리고 신라호텔과 같이 대기업의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레퍼런스도 확인이 됐다라는 점이 향후 이런 그 AI 서비스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루닛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루닛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의료 AI 업체입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상장된 업체 중에서 글로벌 기업 중 폐암 쪽이라든지 유방암 진단 쪽 AI 쪽에 글로벌 1위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상장한 이후에 올해까지 이런 진단 관련 쪽, 영상 진단 쪽 루닛 인사이트 사업이 그 고성장하는 한 해였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바이오마커 진단 기술인 루닛 스코프의 성장 모멘텀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영상 진단 쪽에서는 해외 매출 비중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최근 미국 행정부에서 루닛 프로그램을 사용을 권고하는 그런 공문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런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내년과 내후년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루닛 인사이트 같은 경우 바이오마커 시장이 30조가량 넘는 시장으로서 시장이 막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루닛의 어떤 큰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닛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